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볼 제품은 레고 크리에이터 31038 시즌하우스 제품인데요. 3인원 제품으로 여름 오두막, 그 다음에 가을 오두막, 그 다음에 겨울 오두막 세 가지를 만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가격은 레고 홈페이지 정가 가격이 86,500원인데요. 미국에서는 한 $50, 한 55,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최저가 보시면 한 50,000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세 가지를 만들 수 있는데, 자, 두 개는 미리 만들어 봤고요. 가급적 메인 제품을 가장 나중에 만드시는 게 좋은 게, 이거 같은 두 번째, 세 번째 거 만드시면 블록수가 좀 남기 때문에, 메인 제품이 가장 멋있기도 하고요. 여름 하우스인데요. 여름 하우스에서 여기 풀장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바베큐 해먹구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라이트 블록이 들어있어가지고, 짠짠짠짠짠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불이 들어오는데 꽤 멋있더라고요. 자, 뒤에 나무 있어서 새도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자동차도 하나 들어있는데요. 자, 뭐 수영장, 바베큐, 불꽃 블록, 뭐 미니피규어 두 개가 들어있는데, 자, 536피스입니다. 536피스고요. 뒤쪽에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문을 열고 닫고 할 수가 있고요. 예, 이건 이제 겨울 하우스, 겨울 아직 그 분위기 괜찮더라고요. 괜찮긴 한데, 피스가 좀 많이 남아서, 요건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가을 제품인데, 자, 3인원 제품이고, 프로모션이 있어서, 그냥 뭐 박스만 들어있었고요. 자, 피스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블록 간단히 정리하고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서인데요. 설명서가 세 권이 들어있고요. 각각 하나씩이요. 자, 이렇게 안쪽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 그 오두막이 가장 쉬운 퀵 빌더고, 그 다음에 가을 오두막이 미디엄 빌더 되어 있고, 이번 요 제품, 여름 오두막 제품이 어드밴스 빌드 해가지고 가장 어려운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피스를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라이트 블록이 저걸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배터리 교환도 가능합니다. 수은 건전지 갈아 끼우실 수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뭐, 그냥 별다른 건 없고. 자,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떨지요. 자, 미니 피규어를 보니까 미니 피규어가, 저기 뭐야. 겨울 하우스랑 그대로 가네요. 똑같이요. 예. 가을 하우스는 조금, 가을 오두막은 조금 다른 방식이었는데. 자, 이런 식의, 얼굴에 주근깨 난 소녀. 남자 같기도 한데. 그리고 하나 있고. 자, 아버지가 이렇게 모자 쓰시고 계신 거 하나 있고, 네, 두 개 있는데, 자,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큰 판에서 시작하지 않고요. 이런 판부터 시작을 하네요. 자, 어떤 제품일지, 메인, 그 흰 것들이 되게 있죠, 뭐야. 겨울 오두막 만들어 보니까 꽤 이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쭉 간직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도 메인 제품인데 만들어 봐야죠. 자, 이제 여름, 지금 이제 방학 이제 얼마 안 남으셨고, 이제 휴가들 가실 준비 하시고 계실 텐데, 어떻게 좋은데 어떤 멋진 여름 오두막 가셔서 하실지 모르겠네요. 자, 가시게 되면 저번에 한번 보여드린 것처럼 레고도 한번 구입, 저 레고 정품도 좋고 짝퉁도 좋고, 예, 가시는 데 가서도 한번 재밌게 조립해 보실 제품들 하나 구입하셔서 재밌게 조립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부품이 또 어디 갔느냐. 합적의 거리도,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두 개야.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여기 있네요. 자, 이런 제품, 3인원 제품도 하나 가져가셔가지고 하시면 재밌겠죠. 저 같은 경우도 저번에 그 비행기 그 3인원 제품도 만들어 보고, 네, 그 제품을 저기 어디야, 바닷가 가서 배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물론 뭐, 아이 뭐 놀러 와서까지 그런 걸 해요 라고 지금 그 생각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놀러 간다고 해가지고 뭐 계속 놀 수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중간중간에 좀 쉬기도 하고, 네, 놀기도 하는데, 그럴 때 대비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 막이 벌써 나오네요. 자, 어찌 안 나온다 했어. 자, 이쪽은 진한 녹색이고,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전화가 와서 한 30분 동안 딴짓을 하고 들어왔더니,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것도 문제야. 자, 제가 무슨 뭐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대충 하고, 대충, 뭐 그냥 그, 뭐야, 장난감 대한 정보는 찾긴 하지만, 뭐, 그, 어떤 말을 해야겠다, 그런 건 별로 없기 때문에 걱정이고요. 예, 좀, 뭐라 그럴까, 저도 좀 고민입니다. 예. 좀 뭐라 그럴까, 좀 지루한 느낌? 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물론 이제 다 보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앞뒤만 보죠. 앞에 뭐 만든 것만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도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예. 뭔가 좀 재밌게 하고, 예. 아, 그것도 빨리 해야 되는데. 그 저번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도 그
그 뭐 스톱모션으로 찍진 않더라도 이렇게 조립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좀 이거 빨리 돌려가지고 돌아가게 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한번 또 하려고 했는데 그 편집하고도 시간이 또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고민입니다. 고민만 많습니다. 이번에 그 유튜브에서 무슨 유튜브 크리에이터 뭐 행사가 있어가지고요. 거기다 한번 신청을 해가지고 7월달 한번, 8월달 한번, 9월달 한번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덮어버리네요. 그냥 이렇게 덮어버려 주시고 이쪽에다가 희한하게 끼워. 교육을 받고 뭐 좀 이제 새로운 변화를 또 한번 시도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냥 뭐라 그럴까? 요즘은 그냥 너무 그냥 어떤 레고를 보여드릴까? 그런 생각만 하고 어떤 제품을 보여드릴까? 어떤 장난감을 보여드릴까? 그런 생각만 하고 좀 더 재밌게 할까? 좀 더 나은 방향이 없을까? 좀 그런 걸 별로 좀 제가 신경을 못 쓴 것 같아가지고요. 죄송하고요. 여러분도 보시면서 그냥 아무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라는 것도 한번 알려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많이 좀 바뀌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바뀌어야 된다는 건 하는데 참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참 그거 난감하죠. 자 쭉쭉 이어서 껴주시면 되고요. 자 너는 잠깐 쉬고 계시고요. 자 이거 나눠 주셔서 여기에다가 자 네 칸을 껴주십니다. 자 그 뭐라 그럴까 스타일을 바꾸고 한다는 게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살아가면서 계속 그렇게 변화하고 바뀌라고 해야 되는 건 뻔히 아는데 같네요. 그래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어야죠. 바뀌지 않으면 뭐라 그럴까? 이제 저 말고도 또 레고 저 조립하시는 분 리뷰하시는 분들 많고 그럴 텐데 살아가면 또 뭐 전략이죠. 물론 이제 뭐 저 사랑해 주신 분 많고 아껴 주시는 분도 많고 하지만 더 재밌으면 또 그걸로 가는 거잖아요. 뭐, 아, 저는 다 믿으니까 꼭 볼 거예요! 라고 해주시는 건 참 감사하긴 감사한데, 예.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제가 바뀌어야죠. 제가 먼저, 예. 더 바뀌고, 더 재밌게 하고, 좀 뭔가 좀 좋은 정보 많이 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요즘 솔직히 좀 약간 좀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그럴까? 예. 그냥 뭐 맨날 한 것만 또 하고, 또, 뭐, 똑같은 걸 하진 않지만, 조금 좀, 약간 좀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지고 걱정인데 자 하여튼 이번에 또 유튜브 교육도 한번 받아보면서 예, 바뀌고 이벤트도 약속을 했으니까 또 해야 되는데 자꾸 늦어지는 건 약속한 건지 제가 1주나 2주일에 한 번씩 한다고 했으니까 아직 2주일 안 됐죠. 또 할 겁니다. 뭐 그냥 이벤트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레고 제가 조립하고 했던 거 중에서 다 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뭐 이제 보관해서 다음에 또 다른 제품에 소개할 때 리뷰를 보여드릴 거나 이제 그런 건 빼야겠죠. 그거 하고 우리 조카님께서 가져가시게 되는 거 그런 거는 양해해 주시고요. 다 너무 비싼 것도 못 드리고요. 그런 거는 양해해 주시고요. 자 이벤트 또 할 텐데 지금도 뭔가 삥 하고 소리가 왔는데 어떤 분이 언제 와요? 라고 하고 또 문의를 해 주셨네요. 제가 답장을 안 드렸습니다. 답장을 안 드렸고 받으셨던 분도 계시고 아직 못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 연락이 안 오신 분도 계시고 예, 그런 상품 같은 경우는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자 이번 주까지 연락 안 오면 다음 주 이벤트 때 그냥 나가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라이트 블록이죠. 라이트 블록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쪽에 눌러주시면 이렇게 불빛이 이쪽으로 나가고요. 아까 보셨듯이 요거 저 나사 돌려주시면 건전지 교체가 가능합니다. 자 아까 그 화덕이 있었죠. 화덕 있는 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고요. 이쪽에다가 하얀 거 두 칸에다가 자 요거 끼워주시고 자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한번 이쪽으로 밀어주면 이렇게 불빛이 나오는 건데 이쪽으로 보시면 불빛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은근히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저번에 그 화이트 저기 겨울 제품 했을 때는 그게 꽤 멋지게 나오더라고요. 집 안쪽까지도 이렇게 멋지게 조명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렇던데 자 이쪽에 마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돌리셔갖고요. 자 위쪽에다가 이렇게 하나 껴주시고 그 다음에 불빛이 나오는 거 주황색 투명 블록을 끼게 되면 또 주황색 불빛으로 살짝 바뀌겠죠. 자 이렇게 주황색 불빛 두 개 껴주시고 양쪽에다가 요거 하나씩 껴주시고
위쪽에다가 집게, 아마 이제 바베큐 그릴 하기 위해서 하나 두 개 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건 뭐야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게 많아. 이벤트 저 되게 되면 이제 택배 같은 경우는 그 저거 뭐야, 자 눌러볼까요 다시 한번요. 자 이런 식으로 더 은근하게 나오죠. 네. 오 진짜 제대로 나오는데 불빛이요. 아까처럼 너무 환하게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좀 은은한 느낌이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자, 짜자자자자자자전. 자 이벤트 당첨되시면 저거 제가 연락처를 댓글로 남겨서 연락처 받고요 보내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보내드리면서 그거 말고도 이제 하나씩 더 껴서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보내드리기도 하는데 꼭 다 보내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뭐라 그럴까 그 당첨됐다고 제가 이제 메일을 보내지 않을까, 축하드려요 얼른 연락 주세요 라고 하시면, 예, 그 이제 반응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 반응, 아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담비스님 막 그렇게 하시면서, 예, 뭐 주소 연락처 보내주시는 분이 계시고요. 조금 이제 기분 나쁜 쪽 그거는 진짜 딱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소 이름 연락처 그것만 딱 보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 관계로 자 이렇게 해서 아무지 바베큐 그릴 하는 거 이렇게 캠핑장 이렇게 덮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전화번호만 오게 되면요 솔직히 저도 약속한 것만 보내줘야지. 그렇다고 뭐 덜 보내주는 건 아니지만 딱 약속한 것만 보내드리는데, 자 이쪽에 소세지 한 칸 이렇게 끼워두시면 되고요. 자, 무슨 또 계기판을 뒀어? 그리고 이렇게, 요거 청소하는 삽쪽을 이쪽에 청소용 용구로 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거, 감사합니다. 딱 하나는 거 참. 사람의 기분이 그렇잖아요. 예, 딱 그랬는데 뭐, 제가 뭐, 바라고 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담비스님 고마워요.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저도 괜히 그, 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냥 뭔가 하나 더 드릴 거 없나? 물론 이제 없어서 못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 그냥 뭐 남은 저 제품이나 아니면 그냥 뭐 미니 피규어 그런 거라도 하나를 더 해서 보내드리거든요. 보내드리는데 가끔 진짜 그 이름만 딱 써주시는 분들은 조금 기분이 상해서 보내드립니다. 근데 솔직히 그 우리 조카도 그래요. 조카도 장난감 주면 네. 뭐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뭐 그냥 아 신난다 뭐 그 생각만 하죠.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조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거의 뭐라 그럴까 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럴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맨날 밥 먹으면서 부모님한테 아 너무너무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진 않잖아요. 가끔 뭐 어머니가 저기 뭐 선물을 사주신다든지, 예, 그럴 때만지 뭐 고맙습니다 하고 그러는 거 다 그런 거 좀 어린 사람들이. 예. 그래도 또 조카지가 또 조카 우리 연서도 삼촌 고마워요 막 그러고 그러면 더 귀여워서 하나라도 더 주겠죠. 자 요거는 그 풀장 다이빙 때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누르시면 터지지만 예, 여기서 다이빙 해서 물 쪽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제 만들면서 데코레이션을 계속 하네요. 자 이쪽에다가 하나 껴주시고 꽃밭에는 꽃들이 뭐야 살구요 이 노래 자꾸 부르네. 자 그 뭐죠 그 이번에 개봉한 영화 인사이드 아웃, 예, 거기도 보시면 이렇게 노래가 그 광고 노래가 자꾸 나오는데 그 노래 나오는 이유가 그 기억을 관리하는 그 애들이 가끔 심심해서 올려보낸다고 그럽니다. 광고송을. 예, 저도 아마 그런 무슨 감정을 관리하는 뭐가 옆에다 자꾸 저를 지배를 하나 봅니다. 인사이드 아웃 보고 왔는데요. 예, 아주 그냥 뭐 기대했던 거에 너무 기대를 했었나? 기대했던 것만큼 이게 아주 재밌다라는 생각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냥 볼만하다 정도? 싶은 생각 들고 뭐 몇몇 장면에서는 눈물이 글썽거리기도 하긴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조금 좀 지루한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다른 거 동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먼저 공개하려나 이걸 먼저 공개하려나 그걸 몰라서 자 이렇게 끼우신 거 이쪽에다 끼워주시면 되고요. 자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게 많네요. 자 아직 뭐 반이고 뭐고 갈 길이 멉니다. 자 이쪽에다 이렇게 끼워주시고 이쪽에다가 네 칸짜리 끼워서 안정적으로 끼워주시고요. 검은 거 두 칸짜리 이쪽에다 하나씩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를 표현하는 걸까요? 자 만드시면서 그냥 뭐 무작정 따라 하시는 것도 좋지만 도대체 이건 왜 무슨 뜻으로 만들었을까 라고 한번 생각도 해보시면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내가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블록으로 직접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게 가장 좋긴 하겠죠. 근데 쉽지도 않고 그런 또 블록을 또 갖고 있지도 않으니까 그건 아쉽긴 하지만 만드시면서 이거를 만든 사람은 무슨 의도일까 어떤 집을 상상하면서 만들었을까 싶은 생각 한번 해보시면 또 그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검은 거 위쪽에다가 주황색 이쁜 거 블록 끼워주시고요. 이쪽에다가도 또 녹색으로 이쁘게 데코레이션을 해줍니다. 자 여름이라서 그런지 아주 화사하게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름휴가 준비 잘 하고 계신지 다음 주면 이제 방학이잖아요. 예, 요괴오치 극장판 영화도 보러 가셔야 될 거고 예, 매달 이벤트도 있죠. 자 이벤트도 잘 받으셔서 저도 첫날 아마 가게 돼서 조카랑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매달을 그 30만 명만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30만 개면 꽤 많네. 요게 메달랜드도 뭐 3천 개 그러는데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30만 명이면 아마 첫 번째 주말에 다 메달이 동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요즘 뭐 영화 개봉하면 뭐 그냥 뭐 100만 명 뭐 일주일 만에 돌파라고 다 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 초등학교 그 초등학교 13살 미만 초등학생만 전 안 준다 그러는데 받을 겁니다. 저도 줄게요. 저도 초등학생이에요. 라고 우기면 줄까요? 안 주겠죠? 에이, 자 요거는 귀찮아서 미리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화단 이쁘게 하나 두 개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만드신 거를 가져다가 자 이쪽 창문에다가 이렇게 이쁘게 화단을 정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쪽 끝에다가도 또 하나 끼워 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화단인데 이것도 작게 손들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이건 이쪽 창문 앞쪽에다가 여기 하나 끼워 주시고요. 자 얘는 전등인 것 같은데 전등 저쪽에다 들어가 있던 거 빠졌네요. 자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또 뭘까요? 자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 조립하다 보면 이거 저거 저런 식으로 하죠. 그 틀린 그림 찾기 전 페이지랑 단 페이지랑 틀린 거 이렇게 틀렸으니까 네가 알아서 끼워라. 화살표 같은 거 딱딱 표시해 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표시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옥스퍼드가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잘하는 것 같은데.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이거 어디다 끼워야 하느냐? 이게 하나 남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어이? 여기가 빠졌어. 여기. 아, 틀린 그림 찾기 너무 힘들어요. 쭉쭉 올라가 주시고요. 네, 이렇게 끼워주시고, 한 칸씩 더 올라가랍니다. 더 올라갑시다. 여기는 격자로 끼워줍니다. 두 칸짜리, 한 칸짜리. 자, 보여드리기가 애매하네. 자, 그리고 이쪽은 그냥 한 칸으로 올라가서 끼워주시고요. 자 집에 기둥을 기초공사부터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시고 한 칸짜리 이렇게 블록을 저같이 좀 미리 블록을 분류를 하면 블록이 남으면 내가 어디 빼먹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블록을 분류를 안 하고 하시면 무진장 이게 왜 구조가 안 맞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크리에이트 3인원 제품 한 500피스, 한 300피스 정도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블록을 좀 정리하시고 순서대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창문이고요. 이 창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다가 끼워주십니다. 끼워주시고 작은 창문 두 개 유리창 끼우셔가지고 이쪽에다 하나, 저쪽에다 하나 끼워주시고요. 오, 거꾸로 했다! 자 점점 이쁘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또 가나요? 자 한 칸 더 올려주랍니다. 너무 찾기가 힘들어. 틀린 그림 찾기. 자 이쪽은 다 올라갔는지 덮어주시고요. 이쪽에다가 두 칸짜리 껴주시고 이쪽에다가 요거 껴주시고
자자자자자 레고 크리에이터. 좀 3인원 제품이 그러고 보니까 꽤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 높이가 안 맞냐? 자, 뭔가 틀렸다는 얘기죠. 이게 높이가 한 칸이 높네. 이게 하나 빼야 되나? 아까 그게 하나였나? 잠깐만요. 잠깐만요. 맞는데요. 이쪽은 두 칸 맞고 이쪽은 여기도 두 칸 맞는데 왜 이거랑 얘랑 높이가 안 맞죠? 어잉? 어잉? 이렇게 하면 높이가 맞는데 이상하다. 바보 같으니라고 여기 위에 블록이 하나 더 붙었네요. 아, 저번 거 조립을 하게 되면서 블록을 들뛰었나 봅니다. 에잇, 어찌 안 맞는다 그랬어. 이렇게 껴주시면 되고요. 짠짜자잔, 또 실수를 하는 덤비스였습니다. 자, 이번엔 또 어디로 갈까요? 여기 뒤에다가 이것도 한 칸짜리 끼워주시고 저쪽에다가 하나 더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뭘 또 빼먹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자, 가봅시다. 그냥 틀리면 틀리는 대로 맞으면 맞는 대로. 자, 이쪽에다가 창문 쪽에 길게 하나 끼워주시고 뒤쪽에다가 한 칸짜리 끼워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6칸짜리 가져다가 이쪽에다가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도 데코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한 칸, 두 칸, 다음에 데코레이션을 또 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벽 쪽에다가 무슨 디자인을 이쁘게 하는데 하나, 둘, 세 개 끼워주셔가지고요.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요 옆에다가 요 블록을 끼워주신 다음에 이쪽에다가 요거 이렇게 세워서 예, 걸어주렵니다. 아무튼 뭐 계단 같은 거 만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계단 같은 느낌. 자. 요 같은 경우는 뭐 디오라마 같은 거 구성하실 때 꽤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도 디오라마 구성한다고 여러 개 만들긴 했지만 또 막상 또 잘 사용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쌓아놓기만. 자, 이렇게 문 만드셔가지고 자, 안쪽에다가 문 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창문 놔주세요. 블록이 뭐가 좀 남았는데 자, 요 창문에다가 자, 이번에 여기다가는 빨간색, 흰색을 이렇게 네 가지로 껴주시고요. 이쪽 사이에다가 창문 하나 껴주시고 이번에는 흰색, 빨간색 하셔서 저쪽 끝에다가 밀어서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블록이 좀 남았는데 왜 남았을까요? 왜냐? 빼먹었으니까요. 자, 껴주시고 저쪽도 보시면 요 블록 한 칸 올라가고 한 칸짜리 여기다 끼워주시고 두 칸짜리 이렇게 끼워주셔가지고 멀리는 조금 제대로 못 보여드리고 찍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한 칸짜리가 또 남는데 한 칸짜리 저쪽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시면 예. 자, 어느 정도 이렇게 틀이 잡혀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갔고 덮어버리려네요. 예, 위쪽을요. 자, 이쪽 이렇게 끼워서 덮어주시고요. 자, 그 뒤쪽 요거 긴 걸로 끼워서 해주시고 요 옆쪽은요. 자, 이렇게 한 칸 2 곱하기 3 껴주시고 그 다음에 긴 거 또 하나 이렇게 껴주셔서 이층 덮어줬습니다. 오호, 이제 또 올라가겠죠? 올라갑시다. 자. 껴주시고 이쪽도 껴주시고 이쪽도 껴주시고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자, 이제 대충 이 집이 윤곽이 잡혀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블록 한 반 정도 했나? 싶은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 자, 또 어디가 틀렸을까요? 틀리긴 뭘 틀려. 내가 잘못 봤네. 자, 이렇게 하시고 하여튼 뭐 모듈러나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뭐 이런 거 제품들 다양하게 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구입했겠지만 예. 3인원 제품이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요 이쁜 걸로 위쪽에다가 껴주는데 그냥 끼우시면 안 되고요. 여기 껴주시고 하나를 껴주시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한 칸이 나가네요. 한 칸 나가게 껴주시고 이쪽도 그럼 마찬가지겠죠? 대칭의 아름다운 미를 만들어 보아요. 자, 아이고 마음 급했어. 또 실수할 뻔했네. 자, 이렇게 껴주시고 53페이지까지 지금 나갔는데요. 몇 페이지까지 해야 돼 이거 지금.
70페이지까지? 집은 뭐 얼마 안 남았네요. 집은 얼마 안 남았는데, 집 만든 다음에 이제 소품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거 처리하는 것 같고요. 자, 하나짜리 블록 두 개 끼워주셔서, 자, 저 끝에다가 하나씩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한 칸짜리 옆에다가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한 칸짜리, 한 칸, 두 칸, 그 다음에 동그란 블록, 동글동글, 두 개니까 동글동글, 그 다음에 동글동글, 그 다음에 두 칸 끼워주시고, 또 하나짜리 두 개 또 두 개 이렇게 끼워서, 자, 저쪽에다가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그 두 칸짜리 끼워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붕이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앞쪽에다가 요거 하나 이쁘게 해주시고, 자, 참 집이 멋지죠? 네, 집이 멋진데, 나도 저런 집에서 살고 싶다. 나중에 이제 레고 블록으로 집 만드는 그런 세상이 올까요? 뭐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 컨테이너 같은 걸로 이렇게 착착착 싸서 뭐 집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실제로 이렇게 레고처럼 쉽게 조립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자, 야야야야, 이제 집 좀 새로 짓자. 아유, 너무 재미없다. 아, 그래요? 아빠, 저거 새로운 모듈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뜯어가지고 샤샤샤 만들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런 거 잘 만드시는 분은 아마 그 나중에 그, 진짜 그 사업에서 대박 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떨지요? 물론 쉽진 않겠죠. 네, 집에 뭐 전기, 뭐 수도, 화장실 그런 거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쁘게 끼워주시고 이번엔 자, 여기에다가요 창문 놔주세요. 창문 내 껴놨네. 자, 창문 여기 나오고 여기에다가 녹색 풀 하나 껴주시고 노란색 꼈으니까 민들레인가요? 민들레 하나 이쁘게 껴주셔서 왜 이렇게 헤매십니까? 자, 저쪽 창문 끝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시도 안 했구나. 자, 이쪽에다가 요거 두 칸짜리, 그 다음에 동글동글이, 그 다음에 동글이 두 칸짜리 하나 껴주시고, 이건 뒤쪽인가? 뒤쪽으로 갑시다. 뒤쪽 페이지 가셔서 동그리가 또 하나 있어. 동글동글이를 이쪽 집에다 하나 껴주시고, 그 다음 칸에다가 두 칸짜리를 껴주려는데 이렇게 되면 불안해지는데 그냥 그냥 붕 뜨게 이런 식으로 그냥 가버리네요. 가버리고 창문 또 하나 만드셔서 이렇게 껴주시고, 주황색, 노랑색 이쁘게 창문에다가 데코레이션 해주셔서 저쪽 창문에다가 하나 껴주시고, 그 옆에다가도 두 칸짜리 이렇게 두 개가 좀 중간에 좀 공중에 붕 떴죠? 그렇게 가 있는데 뭐 상관없겠지요. 자, 이거 뭐야? 아, 이거 남은 거구나. 자, 이번에는 요거 긴 거 두 개를 가져다가 이쪽에다 하나, 그 다음에 한 칸짜리 하나, 다시 네 칸짜리 하나 끼워주시고요. 자, 창문 두 개, 다락방 좋죠. 아, 여기가 아니고 뒤쪽에다가 다락방, 창문 똑바로 이쁘게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페인 블록 두 개 하다가, 폐였다는 거지 무슨 뭐 망가진 뭐 페인 블록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시겠지만, 자자자자자자, 이번엔 또 뭐냐? 아, 날이 더우니까 조금 힘이 빠지네요. 요새 여러분들은 이 무더위에 어떻게 잘들 버티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거기다 이 무더위의 시험이라니. 자, 그 뒤에다가 두 칸짜리 하나씩 끼워서 주시고요. 자, 이번에 또 어디를 갈까요? 여기는 또 데코레이션인데요. 투명 블록에다가 동그란 거 끼우셔서, 예, 이렇게 껴줍니다. 이게 뭐야? 가디의 총이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자, 전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등. 예, 전등. 이쪽 이렇게 돌리셔서 현관 앞에다가 이렇게 끼우셔서 불빛이 들어오게. 이런 것도 라이트 블록이 나오면 좋을 텐데 쉽진 않겠죠. 저런 게 라이트 블록으로 나오기는. 자, 이 페인 거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끼워주시고, 이번엔 이쪽에다 이렇게. 좀 구조가 마음에 안 들어. 안 들면 어떡하겠어. 내가 뜯어 고치든지 해야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위쪽을 덮어버립시다. 자, 그 겨울 건 아직 안 보여드렸는데, 겨울 거를 조립을 했는데요. 겨울 것도 꽤 이쁩니다. 하얀색으로 이걸 덮어버려가지고요.
지붕 색깔이 그러기보다 이제 눈 덮인 거를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꽤 귀엽더라고요. 나중에 저 보여드릴 텐데 첫눈 올 때나 아니면은 그 가을 때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그 전에 보여드려야죠. 자, 뭔가 좀 또 모르겠습니다. 그 여름에 너무 더울 때 시원하시라고. 자, 아주 이쁘게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이 안쪽은 또 어떻게 해줘야 돼? 자, 이쪽에다가 이렇게 하나 더 끼워, 꼬부랑 저 페인 블록 하나 끼워주시고 안쪽에 넣어주시고 이쪽에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였구나. 자, 되게 이쁘네요. 자, 위쪽에다가 이것도 두 개 끼워서 안정적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칸짜리 하고에다가 두 개 어떻게 해야 되나? 자, 맨 뒤쪽에다가 하나씩 끼워주시고요. 야, 또 카메라가 올라가야 될 텐데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 앞에다가 이렇게 마무리로 이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에서 보면 아이들은 보통 이제 2층 그런 데서 많이 살긴 하죠. 짠, 짜자잔, 짠, 짠, 짜자잔. 자, 뒤쪽에다가 이 블록 끼워서 안정적으로 마저 해주시고요.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는 또 어디다 꺼줘야 되나? 아니, 하나, 둘. 또 왜 세 개래? 얘는 세 개가 필요하다고 지금 나왔는데, 모르겠네. 아, 그리고 그쪽이 아니고요. 이쪽이네, 이쪽. 두 칸 끼워주시고, 가운데다가 또 한 칸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네 칸 끼워서, 지붕 이쁘다. 자, 아주 이쁘게 멋지게 점점 꾸며지고 있는데요. 자, 위에 또 올라가 봅시다. 자, 위쪽에다가 이거 하나 끼워주시고, 블록 하나가 안 보여. 간신히 찾았네요. 자, 저기다 끼워주시고, 자, 이번엔 또 뭐야. 이제 위쪽을 또 덮어주셔야겠죠. 위쪽에다 이거 하나 끼워주시고, 동글동글이. 그 다음에, 페인 블록. 그 다음에 또 페인 블록 또 옆쪽에다가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두 칸짜리 끼워주셔서 지붕 쪽 일단적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마무리는 아니겠죠. 마저 또 이어서 해야겠지요. 자, 또 네 칸짜리 하나 끼워주시고, 한 칸짜리. 자, 힘들다,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실제로 건축으로 따지자면 레고에서 이제 그 재료하고 설계 도면만 제공하는 거고 이제 우리는 그걸 시공하는 사람들이죠. 예, 그걸 따라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껴주시면 됐고요. 이게 또 끝이 아니네요. 위에다가 한 칸이 더 올라가서 살짝 이렇게 마무리겠죠. 설마 더는 안 올라가겠지? 자, 이렇게 이쁘게 올라갑시다. 위쪽에도 네 칸, 한 칸, 네 칸, 한 칸, 네 칸에서 마무리 딱 껴서 주시면 지붕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쁘게 완성이 됐죠? 자, 이렇게 됐고요. 이번에는 이제 데코레이션 이제 슬슬 들어갑니다. 지붕 이제 대충 완성이 된 거고요. 자, 요거는 뭐 농구 꼴대같이 생긴 건데, 자, 요런 독특한 블록을 가져다가 끼워서 쭉 올려주시고요. 위쪽에다가 요걸 껴주시면, 자, 이게 바로 농구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거꾸로 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그냥 농구대네요. 근데 이제 물속에서 이제 무슨 뭐 놀이 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야, 농구대를 이렇게 또 만들 수가 있네. 그쵸? 아주 독특한 시스템의 농구대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이건 아마 지금 물속에서 갖고 노는 공. 예, 뭐 수중 농구 그런 시합이 있나?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블록들이 좀 몇 개 남았는데 뭐 중요한 메인 집은 다 끝난 것 같고요. 나머지 뭐 데코레이션 이쁘게 해주시면 되도록 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밤중에 수영할 때 이쁘게 불 들어오라고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두 칸짜리 된다. 동그란 거 끼워주시고 위에다가 이제 물 한 잔 먹읍시다. 예. 가끔 쉬면서 차 한 잔도 하셔야죠. 자, 이렇게 하신 거 이쪽에다가 블록 사이에다가 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블록 위에다 껴주시는 게 아니고 블록 사이 틈에다가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우체통 하나 만듭시다. 집 있으니까 우체국도 알죠. 네. 자, 이렇게 두 개 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우체통이 저번에 그 어디더라? 심슨 제품 그 짝퉁에도 한번 우체통이 있었는데,
이렇게 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다. 심슨 할 때 그 심슨 제품에서 하나 나왔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저번에 그 사용했던 그 저 편지에다가 밑에다가 블록을 하나 끼우셔가지고요. 자, 이렇게 껴주시면 완성입니다. 저번에 심슨 거랑 비슷한 느낌 들기도 하고요. 자, 여기다 우체통 껴주시고, 자, 이렇게 좌우표 편지 넣어주시면 완성이 된 겁니다. 집은 이제 완성이 된 거고요. 이제 이따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요. 집 뒤에다가 데코레이션으로 이쁜 나무 하나하고 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쁜 나무와 새를 만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하셨어. 자, 껴주시고 양쪽에다가 두 칸짜리 블록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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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껴주시고요. 빨간 거 나오셔서 하나 껴주시고 이쪽에다 구멍에다 하나 껴주시고 들어가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시고 요렇게 이렇게 요렇게 이쁘게 장식해주시고 나무가 이쁘게 올라가죠. 크리에이터 제품 같은 경우 보시면 이렇게 소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새도 있고 이렇게 나무 같은 거 그다음에 그 보여드릴 그 겨울 오두막 제품도 보시면 거기는 크리스마스 트리 작은 것도 있고요. 눈사람도 있고 소품들이 꽤 이쁜데 아주 그냥 재밌는 방법으로 만듭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그 동영상 나오면 보시거나 아니면은 저기 어디야 레고 홈페이지 가서 요거 조립 설명서 찾아보시면 나와 있는데 집에 있는 블록으로도 잘 한번 만드실 수 있으니까 한번 기회 되시면 재밌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빨리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뭇가지 이쁘게 손도 올라가고 있는데 참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올라가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자, 두 개 사이를 요거 끼워서 안정적으로 해주시고 11번 자 여기에다가 나뭇잎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자 이제 나뭇가지 나무를 장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열매도 열려 있고요. 여름이니까 여름에 열려 있으면 열매가 뭘까요? 모르겠네요. 딸기는 아닐 테고. 자, 요 블록에다가 여기 또 빨간 열매 하나 만드셔 가지고요. 요거 세 개 만드셔서 하나 둘 세 개 껴 주시면 이쁘장한 나무가 완성이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뭐 바오밥 나무도 아니고 막 이거 위가 이렇게 커. 이렇게 돼 있고 아마 요거 이제 저쪽이랑 이제 연결을 할 것 가겠지요. 자, 이번에 또 귀여운 새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레고 크리에이터에서 이걸로 이쁜 새들 종종 만드는데 이것도 꽤 독특할 것 같고요. 자, 꼬랑지! 꼬랑지 뒤쪽에 연결하시고 자, 입! 네, 빨간색 입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날개를 만들어 봅시다. 날개는 이 블록을 가지고 이렇게 날개를 표현하시고요. 두 개 양쪽에다 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셔서 머리 위쪽, 뇌! 네, 이렇게 하시면 작은 새가 만들어집니다. 꽤 작지만 독특하죠? 이렇게 만드신 거. 자, 새야 올라가서 앉아라. 자, 이렇게 하시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이쁜 새 한 마리가 만들어졌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자, 어디다가 끼워주시느냐. 수영장 쪽 여기 보시면 여기 쪽에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이쪽에다가 끼워주라고 돼 있네요. 자, 이렇게 끼워주시면 됐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저 이게 이제 잔디밭이잖아요. 잔디밭이니까 이제 저거 해야죠. 잔디 깎아주는 기계 그거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끼워서 뒤로 돌려서 뒤쪽에다가 뭐 우리나라는 거의 없지만 외국에서는 뭐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가드너가 정원사가 정원사 우리 집 잔디 좀 깎으시게 하고 뭐 가끔 미국 TV 보면 부모님들이 잔디 깎으면 용돈 준다 뭐 그러기도 한다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손잡이 가져다가 이쪽 뒤쪽에다 껴주시고요. 요것도 하나 껴주시고 덜덜덜덜덜덜덜 그리고 바퀴 두 개 하나 끼워주셔서 껴주시면 간단하게 그 잔디깎기 기계가 완성된 것 같습니다. 잔디깎기 기계 맞겠죠? 자, 이렇게 하셔서 자 아버지께서 잔디깎기 드릴 드시고 자 우리 딸님이 재밌게 놀으세요. 나는 저기 잔디 깎을게요. 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두시면 이제 잔디 깎고 계신 거고요. 자, 마무리는 뭐가 있냐면은 자동차입니다. 남은 부품으로 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자동차가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자동차 만들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야 뭐 이런 거야 뭐 종종 만들어 봤으니까 병은 아니지만 뭐 대부분 아주 그 짝퉁에서 종종 자주 나오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란 거 하나, 둘, 셋, 두 칸짜리 네 개 껴주시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앞쪽에다가 네 칸짜리 껴주시고. 자동차도 빨리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와야 되는데. 튜닝하기 좋겠죠. 딱딱딱. 자, 뒤쪽에다가 좀 불안한 식으로 이렇게 끼워주네요. 끼워주시고, 위쪽에다가 이걸 껴서 안정화 해주시고, 안정화 끝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앞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불안하지만, 이렇게 두 칸을 한 칸씩 삐쳐서 나가서 끼워주시고, 요 옆을 네 칸짜리로 끼워서, 대충 크기가 딱 나오네요. 자, 하나 정도 되게 나왔고, 이번에 네 칸짜리 블록을 가져다가, 뒤쪽에다가, 네, 이렇게 틈새를 올려주시네요. 올려주시고, 자, 난 놓고 모르는 기역자 두 개 가져다가, 또 이렇게 또 해? 왠지 좀 구조는 이거 건, 이번 거는 좀 약간 좀 불안한 게 좀 많은 것 같네요. 그, 레고도 디자이너라고 그러잖아요. 그 디자이너 성향에 따라서, 아름다움을 추구하시는 분도 있고,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분도 있고, 예. 그러니까 뭐 안정성만 추구하고 딴 거 추구 안 한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안정성이 최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아니다. 좀 불안하더라도 이쁜 게 최고다. 그런 게 아마 그 디자인의 그 성향에 그런 게 반영되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자, 이렇게 껴주시고요. 저기 백미러 같은 경우 완성되어 있고, 자, 조종칸 하나 갖다 껴주시고, 자, 이쪽인 자동차 앞쪽에 범퍼 하나 만들어 볼까요? 범퍼. 범퍼. 자, 우리나라 참 그 범퍼도 문제죠. 그 누가 살짝 들어 받아가지고 기스만 살짝 나는데도 통째로 그 뭐 보험에서 갈아버리기도 하고요. 자, 범퍼 만드신 거 앞쪽에다 끼워주시고요. 그리고 이쪽 앞에다가 이쁘게 꾸며봅시다. 빨간색으로 우선 한칸 끼워주시고요. 파란 거 두 개 이렇게 끼우셔서 이쁘게 데코레이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유리창을 위에다가 덮어버립시다. 자, 이렇게 자동차 만들어 주시고, 아까처럼 바퀴 이렇게 하신 거 4개 껴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짠짠 짜잔짠. 자, 이렇게 해서 완성하셨어. 그냥 자동차는 이쪽에다 두시면 되는데, 자동차도 꽤 귀엽게 돼 있네요. 자, 딸내미 이쪽에 하나 서 계시고요. 자, 여기 블록이 남아서 뭔가 했더니 요거 2개 끼우신 다음에 요거 끼우셔서 집 위쪽에다가 이렇게 좀 굴뚝 같은 거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피스는 딱 요게 남았습니다. 요게 남아가지고 메인 제품이라서 거의 뭐 몇 개 남지 않았으니까 요걸 이용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메인 제품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죠. 물론 이제 겨울 오두막이나 가을 오두막도 괜찮긴 한데 그래도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제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자그마한 자동차지만 꽤 이쁜 색상이, 특히 요 앞에 그 데코레이션이 잘 돼서 꽤 이쁜 것 같은 자동차 들어 있고요. 이제 여기가 이제 여름 오두막이기 때문에 아마 휴가지일 수도 있고 펜션일 수도 있고 뭐 그냥 자기 별장일 수도 있는데, 이제 딸내미하고 요 자동차 타고 딱 오셔서 이 앞에다 파킹 시켜 두신 거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있고요. 이제 열매도 열려 있고 그 위에 이쁜 새가 한 마리 들어 있습니다. 저기 있는 파란 게 저기 이제 풀장이고요. 요건 이제 다이빙 대겠죠? 다이빙 대고, 농구대 같은 게 있어서 공놀이도 하고 딸내미 수영복은 안 입고 있어서 안 집어넣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그 밤중에 수영 같은 거 할 때 쓰시는 거고요. 자, 요거는 이쪽에 우체통입니다. 우체통이어가지고 우체통이 부셔졌어. 자, 우체통 놓고요. 저 뭐 계단 같은 거 들어 있고, 자, 여기서 저기 의자 같은 것도 하나 있고, 여기 음료수도 있고, 딸내미 계시고 아버지는 잔디밭을 깎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바베큐 그릴이 있습니다. 겨울 완전히 그 여름 휴가 와서 딱 하시면 되는데 눌러주시면 불이 들어와서 은근하게 소세지를 구워 먹고 있는, 이쪽에도 보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자, 소돼지가 잘 익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색깔 이거 마음에 듭니다. 근데 가장 멋진 거는 저 겨울 오두막 쪽에서 불빛이 가장 이쁘게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이쪽 옆에는 이제 난간 같은 거 들어있는 거고, 자, 그렇게 해도 뭐 집 외부 쪽은 봤고요. 집을 보시게 되면 집은 이런 식으로 생겼네요.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2층 집이고요. 위층에 다락이 하나 있고요. 1층에 문, 창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안쪽이 멋있다기보다는 지붕, 창문을 아주 이쁘게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저 안쪽을 열어보시면, 자, 이게 이렇게 열립니다. 열려가지고요. 뒤로 완전히 제껴지는 거죠. 제껴져서 근데 껴지진 않고요. 껴지진 않고
제품에 따라서 껴지는 것도 있고 안 껴지는 것도 있는데 처음 이제 지붕이 이렇게 변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변신을 했다가 다시 닫아주시면 자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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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복구 자 이쪽에는 또 이렇게 대문이 저 돼 있지만 자 이걸 열어주시면 다시 아까처럼 이렇게 멋진 또 지붕 또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죠. 자 유리창 쪽에 아주 데코레이션 이쁘게 잘 돼 있고요. 2층에 다락방 하나 들어 있고 지붕이 상당히 높죠. 지붕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위쪽에 보시면 다락방이 있고요. 다락방에는 뭐 별거 없고 저쪽에 보시면 계단 올라가는 계단이 하나 있습니다. 계단이 있고 저쪽에 보시면 책상하고 스탠드하고 의자가 하나 들어 있는데 안쪽 그 구성은 뭐 이렇게 별건 없지만 단순한 느낌이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집인데 아이고 뭐 드디어 세 개를 다 드디어 만들어 봤네요. 자 뱅글뱅글 돌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제 다 완성돼서 빙글빙글 돌고 계신데, 아이고, 자동차가 낙마하셨네요. 자, 자동차 떨어지셨는데, 이런 식의 모습이고요. 예, 그냥, 개인적으로 뭐 취향이 보게 되면은 집 자체로 봤을 때는, 겨울 오두막도 괜찮고요. 여름 오두막도 괜찮고, 가을 오두막도 괜찮은데, 개인적으로 따진다면 그냥 겨울, 여름, 가을 순으로 좋은 그런 느낌? 이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작은 집에 별장 펜션 같은 거에 대해서 수영장 있고 나무 있고 예, 아버지가 잔디를 까는 거 보니까 자기 집이나 별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펜션이면 누가 잔디 깎고 있겠습니까?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격은 536피스고요. 31인원 제품인데 겨울 이게 여름 오두막인데 여름 오두막 제품이 거의 모든 제품을 사용해서 가장 나중에 조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가는 레고 홈페이지에서 86,500원인데 미국에서는 한 55,000원 정도 판매되고 있고요.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최저가는 한 50,000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그게 이렇게 열려서 짠짠짠짠 이런 식으로도 보실 수 있죠. 지붕이 아주 꽤 인상적인 모습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모듈을 좋아하시거나 뭐 디오라마 구성하고 싶은 분들 이런 걸로 한번 참고하셔서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하여튼 이제 여름 다 다가왔고 이제 여름방학 다가오고 이제 휴가철 다가올 텐데 여러분들도 저기 뭐 여름휴가 잘 보내시고요. 물론 뭐 좋은 데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뭐 부모님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좋은 데 못 가시는 분도 계실 텐데 집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서 또 나름대로 뜻깊은 휴가 여름 보내시면서 좋은 내년에는 더 좋은 데 갈 거야 라고 다짐하시면서 예, 공부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멋지고 신나는 하루 되시고 이런 멋진 집도 좋지만 멋진 집에서 행복한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멋진 집에서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 좀 안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